XSFM입니다. 가짜 뉴스 확인 과정. 헬마우스 코너. 팟캐스트 에디션. 여럿이 모이는 재미를 부모님들은 종종 원하시지만 그 정도까지는 포기하게 만들었고, 그걸 포기하게 하려면 그래도 찾아는 돼야 돼요. 전화라도 자주 하든가. 그래서 만나면 결국 정치 얘기를 할 겁니다. 명절엔 헬마우스 코너 팬데믹 에디션. 헬기예요? 안녕하세요, 헬마우스입니다. 그리고 참고인이 필요했는데 그가 농축산인입니다. 예, 농축산인 정점이다. 지난주에 UPD님하고 네.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할 얘기가 있을까요? 라고 저한테 두세 번 물어봤어요.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일단 써보다가 정 안 되겠으면 도움을 요청하든지 뭐 네. 다른 방식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.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전화를 안 했어요. 네. 전화를 안 했던 게 오늘의 원고를 지금 물리적으로는 처음 받아봤는데 30페이지입니다. 나 끝까지 다 못 읽고 들어왔어. 워드에 이런 기능이 있네요. 뭐요? 12,108단어래요.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얘기가 이 만남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. 1월 중반 이후에 네. 대한민국의 어떤 평범한 시민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네. 이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중과 제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외쳐왔던 혐한 일봉 유튜버가 만나는 순간입니다. 드디어 만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구글에 그 혐한 일봉을 검색하시면 예, 제 이름이 제일 위에 나옵니다. 아, 그래. 그래서 오늘은 만남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이야기입니다. 두 개구리가 나오는데 네. 한 개구리는 원치 않게 그 우물 밖으로 이제 끌려 나온 개구리고요. 네. 나머지 하나는 자신감을 갖고 리얼월드를 찢고 나왔는데 네. 그 둘이 만나게 된 진짜 세상 이야기. 그렇죠.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. 좋습니다.